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 20대 대통령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항상 필승 최강의 우리 스피커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을 책임지고 계시고요. 현재 노농위원장이자 저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이신 김현정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평택을 지역위원장입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오늘 그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이어서 네. 저도 이제 지역위원장으로서 오늘 이제 평택을 지역에서 아침 이제 저 출근 인사도 드리고 오전에 모여서 이제 평택을 선대위 출정식 출정식을 이제 평택역 앞에서 모여서 각 결의를 다지면서 또 다시 끝나고 나서 또 이동해서 우리 평택을 갑 지역이 있거든요. 예. 평택 갑을 지역이 합동으로 또 이렇게 출정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선에서 이기자. 제가 보기에 평택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지역이거든요. 예. 당연히 되시겠지만 되시면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0등 공신으로 1등 공신 위에 0등 공신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소개 올리겠습니다. 늘 2경 이상의 1조가 2만 번? 그럼요. 이경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이경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많이 응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더 힘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2일 남았는데요. 더욱더 열심히 치열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부대변인을 역임하시고 현재 이재명 캠프의 역시 대변인이신 임세은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세연입니다. 이제 드디어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주고 계시지만 아직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저희 국민의힘은 이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된 것처럼 아주 오만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 박살을 내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오만한 느낌이 일반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도 전달이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놔두셔야 돼요. 네. 라디오. 그거 겸손하게 가게 하면 안 돼요. 저희는 겸손하긴데 저희가 저희 지난주에 월요일에 이제 라디오 방송을 그 국민의힘의 관계자와 네. 같이 했는데 라디오 끝나고 저희가 간단하게 식사를 했어요. 처음이라서. 근데 이미 이번에 끝났다고 뭐 우리 사실 게임 끝났다고 딱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일부러 더 오만해지라고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업자 되게 생겼네요. 좋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분명히 국민들한테도 오만함이 느껴질 거고 오만하니까 그렇게 기차에서 신발 얹고 하는 네, 족발 네. 열차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족발 열차. 네. 족발 열차. 자, 첫날입니다. 우리 푸른색 파란을 일으킬 우리 이재명 캠프. 경부 라인을 따라서 아침 일찍 부산 찍고 대구 거쳐서 대전 갔다가 좀 전에 서울 고스터미널에서 뭐 고터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약칭을 해주시는데 일단 현장만 보면 분위기는 굉장히 일반 시민들과 함께 무르익었는데 일단 김 대변인님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세 분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제 D-22일이었고 어제 이제 그 후보의 이제 이름이랑 사진이 나온 그 외벽 현수막 있죠. 예. 정당선거사무소에 다는 그 외벽 현수막을 어제 오후에 이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이죠. 15시 땡땡시를 기점으로 해서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딱 땡땡 치는 순간 좋은 장소에 달려고 각 정당에서 이제 그 쟁탈전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좋은 장소를 미리 우리가 딱 정해 놨다가 그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딱 다는 뭐 그런 거죠. 그것부터 해서 하고 이제 달려 있는 그 현수막 보면서 이렇게 막 이제 막 결기 같은 거, 막 예. 비장함 같은 게 저절로 생기더라고.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아침 7시부터 출근. 오늘 또 엄청 추웠어요. 그럼요. 오늘이. 이번 주까지 춥다 그러더라고요. 네, 갑자기 어제는 또 봄 날씨 같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추운 것도 추운데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맞아요. 이제 한 2시간 아침 출근 인사하고 평택역에서 모여서 이제 같이 이제 출정식하고 또 갑을 같이 앞서 출정식을 이렇게 했었는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이 그러니까 주술에 의존하는 예. 그리고 검찰 공화국 만들려고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후보한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그 절박함까지 더해져가지고 특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잖아요. 예. 그래서 경기도의 지역위원장들은 우리 그
최초래요 이게. 그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 후보가 당내 경선 통과한 것 자체도 최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이 또 되게 막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리 경기도당 선대위 회의도 했었는데 거기 박정도당 위원장부터 해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거에 대한 또 책임감이 좀 남다르게 예.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는 그렇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매일 이제 저녁에 회의하면서 그렇게 할 것인데 그 오늘 그 첫 이제 우리 중앙선대위도 이재명 후보님과 같이 이제 그 출정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님도 땡땡 치고 부산항에서 첫 저 네. 일정을 가졌고 부산에서 이제 유세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낙연 그 저기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께서는 네. 전남에서 하시고 또 우리 정세균 전 저 대표님 전북 쪽에서 전북에서 했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출범을 예, 하신 거군요. 추미애 대표는 대구에서 했고 예, 예. 송영길 대표는 대전에서 해서 지금 다 이제 고스터미널에 모여 있어요. 저녁에 모인 거군요. 예, 아 그렇군요. 예. 전국에서 그래서 그 의미가 나름대로 이제 통합, 통합과 원팀의 기조를 이렇게 좀 저 메시지를 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경부성 호남선이 다 몰려 있는 고스터미널 예. 상징성 있는 거기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유세를 모여서 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1,400만 명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살고 계신 곳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후보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무 수도권 밀집화가 돼 있어서 경기도의 뭐 학교는 컨테이너를 쓸 정도도 이것 자체도 자비판 겸 그죠? 예, 어쨌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요한 가치 그 안에 우리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고요. 우리 임세현 대변인 이기영 대변인님. 편향적으로 예쁘다는 문자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노정열 김현정을 잘생겼다는 얘기가 없어서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 드리는데 오늘 뭐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오늘 멋지게 방송 잘했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뭐 하셨어요 오늘? 아 오늘 조금 전에 그 MBN의 뉴스파이터. 뉴스파이터. 네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안 쫄고 했어요. 네. 아 우선은 우리 그 후보님의 그 일정을 보니까 무슨 노래 제목 같아요. 부산, 대구, 대전 찍고 서울 이렇게 좀 와 이런 일정만 봐도 되게 효율적이다. 나라가 네. 아주 크지 않아서 하루에 다 소화 가능해, 그죠? 그런데 네. 또 못 가는 지역 대전 뭐 이런 광 광주라든지 이런 대구 이런 지역 아니 또 다른 지역들은 또 이렇게 다른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네. 또 우리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게 역시 효율적으로 머리를 잘 쓰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우선은 부산항에서 출발을 했어요. 네. 부산항이라면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부산항이 있잖아요. 물류 교역의 중심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경제 대통령 우리가 이런 그 이미지잖아요. 이것을 또 국민께 설득을 하기 예.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는 항해사, 경제 항해사가 되겠다. 이런 기운을 모아서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제 서울에서 만나는데 서울은 터미널이잖아요. 예.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터미널은 또 보면은 경부선, 호남선이 딱 만납니다. 한마디로 동과 서가 하나로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 후보가 지금 보면 통합정부론도 얘기했었잖아요. 예. 통합정부론. 국민의 삶, 민생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통합 정부론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기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거하는 운동의 의미도 동서가 만나고 남북이 만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동서남북이 다 만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보자라는 그런 운동이었는데요. 지금 지역에서 뭐 메시지 많이 주시는데 상당히 뭐 큰 메시지 아, 대단하다 이렇게 특히 이제 아까도 다른 분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대전이잖아요. 네. 대전에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었다. 처음이다. 예, 은응적인 거리였는데요. 아, 정말 대단한 후보다. 아마 현장에서 합니다. 언론에 정해지는 그 간접적인 전달 말고는 이재명 후보의 그 감동 어린 진심 어린 연설이 김대중 노무현 그 격정 어린 연설. 그쵸. 문재인 대통령은 좀 점잖은 연설이셨고 그 시대에는 또 그게 대통령으로서 말했지만. 달라요. 예. 그 제 주변에서도 죄송해서 짧게 하나만 더. 제 주변에서도 이재명 후보 연설이 이랬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면 정말로 닭살이 돋습니다. 그게 아마 대전 지역이면 대전 지역 다 입소문 나겠죠. 그럼요. 특히 이제 원고 없이 즉석에서 그럼요. 자기의 그 가치를 설파하는 그 모습이 우리 유권자들에게 잘 어필되기 바랍니다. 임세현 대변인님. 네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젠틀맨이 이 적폐 수사 정치 보복성 발언에 대해서 강력한 분노를 표하셨고 사과해라 그랬는데 네. 윤석열이 지금 뭉개버리고서 우리는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감정이 굉장히 절제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절대로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통령 자리도 오르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동안 이 저희가 경선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와대나 청와대 직원들은 절대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공무원에서 공무원 일만 해라. 그러니까 어떠한 의견도 내지 마라. 저희 SNS도 못했어요. 극도로 자제를 했고. 극도로 자제를 했고 그게 뭐 저희도 민주당 경선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을 살펴보시면 그 저희 노영민 실장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에 됐을 때 이제 후보가 4명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고 문재인 정권의 정부의 이런 그 뜻을 이해하고 가장 적극적인 가장 적극적이었고. 면접을 했다면서요? 네. 공수처도 본인 더 검경수사권 조정도. 조정도. 그러니까 자, 우리 이런, 편의를 위해서 네. 당시에 봉욱 대검 차장 네. 네. 그리고 이금노 수원 고검장 거기다가 그 당시에도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오수 네. 이렇게 네 명인데 네. 이건 어떻습니까? 너무 아쉬운 게 사기꾼이 180도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렇죠.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될 무렵부터 이렇게 막 털었는데 네, 네, 네. 그 거짓을 간파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기에는 이제 거짓말을 너무 능수능란하게 지금도 진짜, 잘하고 있으니까 예, 예, 예. 저희가 미처 몰랐던 것 같고요. 그 너무 부분을, 안타깝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랬을 때도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돌변을 했죠. 표변이었어요. 네, 돌변을 했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그분을 신뢰를 했어요. 신뢰를 했다기보다는 좀 참고 계셨죠. 어떻게 좀 돌아오길 바라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합을 잘 이루길 바랬죠. 그렇죠. 그런 말씀도 몇 차례 맞아요. 하셨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과 이제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이 계속 이제 대립각일 때도 항상 그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대통령으로서의 그 무게감을 생각해서 절대로 그 사건에 예를 들면 화가 나면 그냥 윤석열 잘라도 돼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아서 솔직히 답답해 했죠. 우리 진영에서는. 그랬어요? 네. 아니, 네. 보니까 임세은 버전이었으면 잘렸군요. 저라면 잘랐습니다. 단칼에. 나도 잘랐어. 저라면 뒤에서 몰래 경고했을 거예요. 또 똑바로 안 하면 자른다. 그러다, 네. 너 새끼야. 너 뭐 하는 거야, 새끼야. 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런 일절 그런 보이지 않고 심지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오히려 감쌌죠. 그 말씀에 저는 네. 감쌌다기보다는 네. 마지막 경고성 네. 그리고 정확하게 해라. 그렇죠. 그 말씀을 던진 건데 안 받아줬죠. 윤석열이. 그러고도 이제 더 이제 난동이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정치를 하겠다고 그 거의 이제 문재인 정부를 침을 뱉고 나갔잖아요. 그랬을 때도 침 정도가 아니라 독극물을 풀고 갔죠. 독극물. 칼을 쿡. 아, 저 죄송합니다. 칼을 쿡 찌르고 나갔는데도 그 당시 이제 입장이 뭐였냐면 이 윤석열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딱 그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더 이상 말씀 안 하셨는데 이번에 이 정도로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이제 참던 게 폭발을 한 거고 말씀 두 가지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적폐가 있었는데 본인이 그 모른 척한 거냐? 중앙지검장과 네. 검찰총장 두 시절에. 네. 그 모른 척한 거였냐? 그러면 그 근무 본인의 의무를 해태한 거죠. 네, 직무유기한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없는 거를 기획수사하겠다는 거냐? 다 팔아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매우 큰 분노를 느낀다. 표한다. 사과하라. 그 세 가지를 요구한 거예요. 두 번, 그러니까 하나, 두 개를 답하고 사과 요구했는데 그 어느 하나 하지 않았고 근데 약간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아 뜨거워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동일하고 오늘날부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 시점 욕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그리고 잘싸가지였고 정말 극악무도한 발언이 잘못한 게 없으면 그렇죠. 걱정할 게 뭐 있냐 이 발언은요. 이거죠. 네가 찔릴 게 없으면 기분 왜 나빠? 이거예요. 지가 찔릴 게 없으면 검찰 소환에 불응할 이유가 그렇죠. 뭐 있어? 그렇죠. 자기 자기 윤노남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인터뷰에서 보시면 그 5년 그 대통령 뭐라고 겁도 없이 정말 오만합니다. 지금 본인 대통령 됐어? 대통령 되면 어쩔까요 진짜로? 정말 네. 문재인 대통령을 가만히 두겠어요? 이걸 보고? 자 여기까지 듣고 그러면 주제를 우리 아까 김현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현장에서 어필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한 파트가 있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주술과 미신에 휩싸여서 청와대를 구판으로 만들 수 없다는 버전 한 가지 네. 또 한 가지 두고두고 보자 하니까 적폐수사 정치보복을 선언하는 걸 넘어서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직권 폐지하겠다 그다음에 공수처 형형화시키겠다 무력화시키겠다는 걸 드러내놓고 얘기할 정도면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하겠다는 걸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계산을 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 결집력을 높이고 가운데에 있는 사람에게 혹시나 더 어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지금 본인이 어찌됐든 간에 그 당에서 주류가 아니에요. 본인도. 그러니까 검찰의 힘을 빌려야지만이 내가 당내에서도 나중에 뭐 본인이 뭐 지금 당선된다 생각하겠죠. 당선된 이후에도 내가 지금 힘을 뭐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냐. 검찰의 힘을 빌려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도 주요 당직 그다음에 캠프에 검사 출신들이 다 포진돼 있잖아요. 그 검사 출신들은 솔직히 그 검사 출신들이 지금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찌됐든 간에 결집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자기네끼리도 그렇게 믿을까? 아, 저는 내부에서? 그런 생각은 해요. 네. 내부에서 자기네끼리도 그렇게 믿을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또 자리 싸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분명히 거기서 내부는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정말로 진짜 검찰 조직을 본인이 장악을 해야지만이 내가 이걸 유지할 수가 있고 180석은 솔직히 아니지만 그래도 180석이나 되는 민주당의 의원들을 본인들이 쥐락벼락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계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카드가 드러내놓고라도 검찰 공화국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산도 본인이 다 가져가겠다.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인사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겨우 5년짜리 대통령이 인사한다는 게 총장 인사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럼 인사도 본인한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이거 다 일조죠.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 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내려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년 있으면 내려오죠. 단체장들 마음에 안 들면 내려오게 하거나 맞습니다. 안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 검찰 권력은 예.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할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한갑대까지 해요 그냥. 그죠? 그냥 네. 쭉 하는 겁니다. 네. 그들은 그리고 본인이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 시험 봐서 합격한 거거든요. 그렇게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지금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에요. 이거 되게 멍청한 얘기거든요.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검찰이 이게 독립이 됩니까? 검찰은 행정부의 소속인 거고 중립적, 정치 중립은 유지할 수가 있는 게 맞습니다. 법무부의 외청일 뿐이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냥 이렇게 주장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가자. 라는 부분 왜 그럴까? 첫 번째 국민 놓치 불필요 없다. 어차피 죽기 아니면 살기다. 두 번째 본인 권력 잡기 위해서다. 이거 저 곧 노무현 대통령 버전으로는 아이고야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그렇죠. 거의 이 수준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전두환 대통령과 그 또 지금 또 누구죠? 전두환과 우리 윤석열 또 결집 같은 그러니까 그 결집 그러니까 같이 그런 얼굴로 우리가 또 이미지도 있고 합성이 있었어요. 또 박근혜보다 훨씬 더하고 이명박보다 더하다 지금 막가자고 하는 자 여기까지 듣고 우리 임선 대변인님 네. 지금 검찰 공화국이 되겠다고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할 정도에는 아까 말했지만 내부에서 네. 지금 오만한 네, 네. 민심 판단이 반 이상 차지하니까 여기까지 왔을라네. 네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미 뭐 오늘 대구 유세나 이런 걸 봐도 그냥 본인이 다 대통령 됐더라고요. 아, 유세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여전히 죄송합니다. 여전히 이제 그걸 보면서 또 읽고요. 저희 한 번이라도 이재명 후보는 보면서 읽은 적이 없어요. 바람 불러가지고 날라갔어. 못 읽지.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 2분 동안 서 있어야죠. 이렇게 가만히. 그냥 이렇게. 아, AI 윤석열 불러야죠. AI 윤석열. 나와라 AI. 네. 아, 뭐 말하다 그랬죠? 검찰. 죄송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안 받겠다라는 것은 대놓고 이제 예. 본인이 맘대로 하겠다는 검찰로 다 세우겠다 그리고 심지어 한동훈이 검찰총장이다라는 말을 은연중에 하기도 했어요. 뭐 이미 이 사건을 다 했고 중앙지검장부터 할 게 뭐 있어 뭐, 아마 총장까지도 시키겠죠. 저 상태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 대놓고 그냥 지금 또 우리 문재인 정부를 대놓고 좀 저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자기가 뭉갠다고. 무능정권까지는 천만 번 양보해서 맞아요. 그렇다. 근데 앞에다가 부패 무능정권이래. 부패가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부패 안 한 정부가 어디 있어요. 부패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이 본인 지지율보다 예. 높습니다. 본인 지지율보다. 맞아, 맞아. 재선하셔야 돼요. 재선. 아니, 이 앞에다가 네. 부패를 붙이는 거는 정말 멍청한 수사야 제가 보기에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들도 무슨 부패가 있지라고 아마 퀘스천 마크가 있을 맞습니다. 거고 기자가 무슨 적폐가 있었냐 물었을 때 아무 대답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대통령께서 한 두 가지 질문과 사과 아직도 안 했고 안 했죠. 그냥 뭉개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입장이 나왔죠.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말도 네. 굉장히 네. 엄중한 말씀이에요. 네. 절제된 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선거 개입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적폐 수사 보복을 천명한 거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5월 달에 출범할 때까지는 현직 대통령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네, 정무적으로는. 네, 맞아요. 네. 자, 김현정 대변인님 현장에서 네. 주술 미신 정권 안 된다랑 검찰 동화국 안 된다 이거 먹힌다 그랬었는데 네. 어떤 부분이 상식적인 국민들한테 검찰이 너무 판치는 나라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먹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우리 두 대변인께서 쭉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까 그 표현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 검찰총장 면접 볼 때는 누구보다 검찰개혁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가장 강력하게 대국 나선 가장 극렬히 저항하는 뭐 그런 모습 거기서부터 벌써 우리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아유, 계속 참.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정이나 이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했던 게 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성정도 성정이지만 검찰주의자라서 박근혜 탄핵정국에서 수사를 한 거 봐요. 박영수랑 검찰주의자였던 거죠. 네. 국정농단에서 친 게 아니라 자기의 칼 가지고 대통령도 칠세했던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박영수랑 윤석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본인 스스로도 조직에 충성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진짜 잘못 우리가 해석했어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고. 저희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정말로 이제 그 일국의 대통령이면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간에 그 언론에 보도되고 확인된 것만 보더라도 온갖 다 무속인들 그 결혼도 뭐 무정수님을 통해서 중매를 통해서 했고. 결혼했다라고 하고 또 무슨 판단 저 신천지와 관련된 것도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영장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것도 전부 다 그 건진법사 영매라는 예. 이유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저 시민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뭐 저기 후보가 이게 지금 사실 정권 교체론이 사실 높은 건 맞잖아요. 근데 후보가 좀 살짝 높아요. 근데 네. 후보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참모들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판단력 자체를 그것도 그 주술 그 무속인한테 의존한다 이 자체는 대단히 그거에 대한 그 문제 의식이 대단히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저 일제 통치하기 전에 고종 시절에 네. 우리 초이 말하는 그 명성황후 민비의 시절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최순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어떠했는지 네. 그걸 봤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그 최순실 그 사례도 봐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우려는 대단히 그 갖고 계신 거는 현장에서 제가 느껴요. 가운데 계신 국민들이. 예.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과거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네 분인가가 두 분은 벌써 네 분인가가 다 그 구속됐잖아요. 네. 그 저기 전두환 노태우. 거기는 군사 쿠데타로. 이재명 뭐 아니 저 이재명이 죄송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큰일 날 뻔했네. 사람은. 죄송합니다. 선배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재명 생각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했는데. 비리로. 네. 우리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도 또 그거 관련돼서 또 저게 저 문명을 달리하셔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있는데 거기다 대고 검찰공화국 통해서 정치보복하겠다고 하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정말로 그 많이 그 뭐랄까 분노하는 그런 느낌들이 확 와. 또 한 가지 이건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씩 갈죠. 네. 대통령 5년에 한 번씩 갈죠. 그런데 네. 그 사람 말이 너무나 오분불순하게 아니 5년짜리 대통령이 우리 검사를 뭘로 보고 반대로 생각하면 국민들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20대 30대 때 사법시험 한 번 합격한 걸로 평생 만 60세까지 검사를 하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선출 권력을 지금 시험 권력들이 장악하겠다는 거를 표출한 건데 이게 가운데 계신 국민들이 그래 맞아 니들 사법고시 받고 똑똑한 검사 판사니까 한갑까지 해먹어 한갑대까지 국회의원과 대통령 우리가 갈 테니까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아니면 니들은 시험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아준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까요?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아주 크게 외치셨어요. 윤석열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는 본인은 본인만의 궁궐 안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검찰청 그러니까, 앞에서 폭력적으로 시했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의 궁궐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이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질타들이 그냥 이것이 다 사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당 우리 당의 어르신을 뵀어요. 예. 누구 어느 분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것 임명장을 윤석열 총장이 받은 당일 날 전 검찰총장들을 다 불렀대요. 그날 저녁 자리를 했대요. 아, 당일 날. 그런데 검찰총장들이 조선한 외조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거만했었대요. 그 당일 날부터 임명장 받은 당일 저녁에 이미 태도가 그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최종 면접에서도 4명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강하게 검찰개혁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는 됩니다, 거잖아요. 네, 검찰개혁해서 공수처 봐. 근데 지금 뭐예요, 공수처. 검경이 공수처, 뭐 검경이 고위공직자 다 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네. 공수처와 검찰 조직이 10분의 1.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만큼 작은 조직인 거예요. 네. 그런데 본인들이 그걸 다시 가져가겠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정권 교체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 우리 아까 임세현 대변인이 얘기해 준 것처럼 그 지지율이 미치지 못해요. 그 윤석열 후보가. 네. 왜 그러냐. 그 내부에서는 정권 교체를 내부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어쩔 땐 20% 그리고 또 25%까지는 민주당을 지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신 거예요. 정치 교체의 성격이 있다고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네. 그분들 생각하실 때는 아니 그 질문할 때는 정권 교체라고 질문을 해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정치 교체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지지율이 우리가 또 당내 지지율, 당내에서 분석하는 지지율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은 분명히 더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 그 적폐 수사, 정치 보복 발언에 이어서 예. 검찰 공화국 만들겠다는 유세 얘기도 이 발언이 해야 되는데 그쪽이 유세요. 지금 아니 그 방금 이제 했던 거 좀 덧붙여서 얘기하면 아까 고 노무현 대통령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공안 검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 그 왜 그 룰라 대통령 탄핵시킨 그래서 그 위기의 민주주의 해갖고 우리 왜 그 특집으로 다크도 네.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선출되지 않는 그 저기 검찰 시험 권력들이 네. 그런 권력들이 그 민주적인 절차 통해서 선출된 권력들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다 그 언론과 한편이 됐잖아요. 네. 네. 대의민주주의 이런 게 다 질서 자체가 깨지는 거라서 정말로 위험한 후보다 이분은. 그러니까 그 검사 출신이라는 것 자체에서도 이미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대놓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뭐 네. 공약을 세상에 검찰총장한테 그 예산 편성까지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나오니 지금도 특활비 막 쓰면서 예산 편성권은 딱 기재부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어디다 대고 독립운동가랑 한동훈이랑 비교를 할 수 있는지 이게 그건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이 진짜로.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너무 오만해요. 오만하고 오만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저 사람 그 나중에 큰 사고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누구도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온 게 큰 사고를 쳐왔는데 국민들께서 사고 안 치도록 미리 조금 2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관해 박사님 등등 소중한 군자금 잘 저희 독립운동에 그야말로 쓰겠습니다. KU 방자하다. 자, 저기로 가봅시다. 주술과 미신. 이게 지금 아이고야. 김의겸 의원이 또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계속 팩트 자료를 잘 모으시더라고요. 바로 충북에서 있었던 그 거의 8년 전 행사에 아이고 참 입으로 소 가죽을 벗기고 그 앞에 돼지 죽은 거 10마리 이상을 놓으면서 별 희한한 방법으로 그 행사를 주관을 했는데 여기 연등 이름에 김건희와 윤석열이 써 있는 사진 우리 박 PD님 제가 보낸 사진 좀 한번 그것도 살아있는 소를 벗겼죠 뭐 마취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이시죠 지금? 예. 지금 윤석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그러니까 이게 저기선 그러겠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최 측에서 써붙인 거다.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그죠? 주최도 건진법사가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네. 주관을 한 건 분명하고요. 네네. 문제는 뭐냐면 김건희와 윤석열이 저 건진법사의 저 행사에 우리에게 복을 좀 빌어주세요 하고 의뢰를 했든 아니면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데 그러면 건진법사가 알아서 띄우려고 했든 두 번째면 문제가 안 됩니까? 무슨 문제가 안 될지는 않죠. 그리고 그렇게 본인의 이름을 예. 초에다 쓰는데 예를 들어 뭐 그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을 쓰는데 그거 그런 행사에 지금도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윤석열 중앙지검장 공무원이 그런 행사 이름 쓰는 건 본인의 허락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도.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어깨 툭 치고 친한 척했다 해서 이제 그동안에 상당한 시간 동안 건진법사 일행과 관련이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이 저 내용을 모르시는 몇몇 분들한테 얘기 들은 게
이것이 왜 우리 조계종 말고 또 많은 또 종, 그러니까 불교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는 불교의 한 종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아직도요? 네. 절대 아니다. 어느 절에서 소의 소를 잠깐 마취시켜서 가죽을 벗기고 그런 행사 절대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행사에서 저 이름을 걸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그런 행사에서 이름 하나 건 게 뭐가 문제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건진 법사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네. 건진 법사가 윤석열 캠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이미 눈으로 영상으로 다 확인을 했고 네트워크 본부로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 김건희 씨와 주술을 되게 본인이 신기가 다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술을 이런 식으로 거의 맹신하는 김건희 씨와 건진 법사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또 다른 법사들이 더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캠프에 또 무슨 법사들이 몇십 명이 있다고 또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이렇게 주술로 행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운명을 결정하고 나라의 갈 길을 결정할 때 이런 주술에 의존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우려가 된다. 이런 점을 우리는 꼭 지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술 미신뿐만 아니라 지금 신천지라는 우리 상식적인 국민들이 바라보는 종교적 행위가 아닌 데까지 간 예를 들면 벌써 2년 전에 그 암흑했던 시절에 국가 방역에 협조 안 했던 그리고 이만희 씨가 결국 밀리다 못해서 협조하겠다는 그 멘션이 나오기까지 추미애 장관과 그 정황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이 구속영장을 제대로 집행 안 하고 직무유기 혹은 수수방관 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결국 신천지의 그 이만희 영매를 건진법사 등등이 우리 같이 다 영매 일종의 이제 무당이란 얘기죠. 네. 하늘과 통하는 무당들끼리 왜 그걸 저 압수수색을 치냐. 네. 그 얘기를 받아들여서 안 했다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이겁니다.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네. 그 보니까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서 이만희 총회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네. 했죠. 네. 고발해서 그 이유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구속영장 치지 않은 거에 대한 대가로 그 신천지에서 이제 그 해서 신도들을 당원으로 대거 가입시켜갖고 네. 경선에서 이긴 홍준표 후보도 좀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때도 뭐 아시겠지만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겼잖아요. 훨씬 이겼죠. 그리고 예. 8만 표 차이로 졌는데 그 아마도 그 뒤집힐 수도 있는 결과론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비교되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저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에서 저 신천지발 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그 저기 분노를 했었어요. 공포에 떨고 그랬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를 구속영장을 그 취지 하는 거에서 그 모든 국민들이 다 의아했었거든요. 예, 그때. 예, 맞습니다. 그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그때 무슨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데도 신천지 찾아가서 폐쇄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맞잖아요. 명단을 내놓으라 그러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술이나 이런 거에 빠져서 그렇게 의존하는 그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피해도 여기서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약 국가를 그렇게 운영하면 이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되겠냐고.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11만 원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만 배 가까이 넘는 네. 수천억 원과 수백억 대 이 투기라든가 통장 위조 잔고 증명은 이슈를 안 다루는 네.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농담 삼아 다 가만히 써봤습니다. 이렇게 왕자. 아니 만약에 이재명 후보나 안철수 정도라도 만약에 왕자를 쓰고 나왔으면 아마 후보 사퇴할 때까지 떠들었을 것 같아요. 가루가 될 때까지. 가루가 될 때까지 했을 나라인데 제정신이 아닌 언론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로 지금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또 자꾸 이제 갑자기 생각났는데 최순실 때 미르재단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후원시키고 막 했잖아요. 네. 여기도 보면 건진법사 그 연민복지법인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 만들어가지고 그 뭐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도 이렇게 운영했던 회사가 이렇게 우회 지원도 하고 도이치모터스인가요? 거기서도 지원. 아 라인이죠. 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지금 똑같은 유사한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현동이 무죄가 나온 것도 같은 사안인데 원세훈 쪽은 다 그러니까 예, 분리기소해서 예. 같은 사안인데 뇌물을 받은 게 되고 이현동은 뇌물을 받지 않은 게 됐는데 그 중심에 또 윤석열 검사가 있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그 저기 어디죠 파주 공공지구 저 불법 투기 저기 저 토지 불법 그거 관련해서 삼부토건 조남욱 저 삼부토건만 기소하지 않고 주인 검사가 윤석열이었는데 예.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택적 그 정의
자기랑 친한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부만 특수부 검사만의 그 특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부산저축은행 건부터 그랬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렇고 예. 네.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건도 결혼한 이후에 경찰에서 다 무혐의 처리해버렸고 양평 공공지구 그 저 장모권 관련해서도 2012년 3월 달에 결혼한 이후에 2013년부터 막 다 1년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김현정 금융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임세은 네. 우리 대변인도 경제 쪽의 전문가시라서 자 22일 남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김건희를 소환하거나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악질적인 범죄인지 주가 조작이라는 것이 네. 아, 제가 사진 올리지 않았군요. 우리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저도 증권사 출신이어서 이제 이게 주가 조작이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주가 조작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자본시장을 실제로 이제 교란을 하는 행위고 우리가 천만 개미 투자자가 있는데 네. 이 개미 투자자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주는 그런 아주 중범죄, 경제적 중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네. 주가 조작이 이제 딱 걸리면 종신형에 처할 정도로 네. 굉장히 이제 중범죄로 다루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자본시장법에도 약 1년 이상의 이제 그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막 5배의 그 상당한 벌금에 처할 정도의 그런 규정이 있는데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희한해요. 김건희 씨 주변에 우연도 참 많아요. 일단 첫 번째는 검찰이 2021년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권오수 전 회장과 주가 조작의 이른바 선수라고 하는 이 씨를 그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시세 조정에 이용한 계좌는 검찰에 이제 검찰에 의하면 150여 개 정도 되고 거래량은 1,600만 주에 약 667억. 많기도 하네요. 네, 646억 정도 되고 이제 범행 기간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김건희 씨가 본인 계좌에서 이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은 146만 주, 50억 원 정도 되고요. 그거는 약 그 총 거래량 7.7%입니다. 지분이 상당한 거죠. 상당한 거죠. 네. 우리 저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 뭐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지금 총수로 있죠. 예. 그리고 김건희 주식 계좌는 검찰이 이제 우리가 주가 조작 단계를 1단계, 2단계로 나누면 그 윤석열 후보가 우리 신한증권 계좌 다 공개했다라는 거 1단계입니다. 주식을 모으는 단계, 매수 단계인 거죠. 그 전혀 사안이 아닌 부분을 마치 공개한 것처럼 거짓말치고 국민을 속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계좌 다 오픈했다. 그때는 신한증권 계좌로 주식을 사모으는 전주로 주식을 사모으는 단계였고요. 근데 이제 다음이 문제인 거죠. 2단계 조작을 해서 내가 이익을 착취하는 그다음 2단계가 중요한 건데 이른바 이제 그 신한증권 계좌에서 뭐 동부증권 등과 뭐 미래에셋, 대신증권 등으로 이제 이동을 해요. 네. 이동을 해서 이제 본인들은 그 이후 거래가 없다 그랬어요. 윤석열 후보가. 근데 웬걸? 예. 밝혀졌죠. 거래가 있었던 거 밝혀지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해명하냐면 거래는 있었지만 주가 조작은 없었다. 정리하고 그랬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말이 안 된 거죠. 예. 정리가 안 된 거고 그리고 그때 그렇게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어요. 정리 다 됐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다 알아서 했다. 그리고 그런 거 없다. 이제 다 끝났다. 근데 40여 차례 이상의 거래가 나와 있고요. 네. 네. 그럼 본인이 다 하신 거죠. 주가 조작. 그러면은 김건희 씨가 그 다음에는 그 신한증권을 나와서 미래에셋과 그런 다른 계좌로 이동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신한증권 계좌에서 할 수가 없어요. 사고팔고를 하면 본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가 그렇죠. 이거 주가 조작 그냥 알아서 본인 그 계좌에서 한 게 들통나니까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어쩔 수가 없던 것이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미래에셋과 대신증권과 뭐 등등으로 이제 옮겼고 그 단계에서 통정거래 이른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현정 원장님과 저랑 아는 사이예요. 그러면은 제가 얼마의 주식을 얼마 주식 살게요. 이거 사세요. 이걸로 사서 서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정이란 어려운 말에 짜고 했다는 얘기죠. 네, 짜고 치는 네. 걸 한 거고 그 거래 상대방에는 최은순, 어머니 최은순도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전거래라고 하는 걸 또 했어요. 자전거래는 뭐냐면 내가 내 거를 돌리는 건데 예를 들어 미래에셋 계좌에서 내 계좌에서 대신증권 계좌 거를 계속 사들이고 하는 거 사고 팔고. 네.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주가 조작의 범행 행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네. 검찰이 어느 정도 지금 한심하냐면 권오수부터 선수 이정필까지 5명이 다 구속됐는데 혼자 김건희만 안 됐어요. 어? 강제 소환 조사를 안 하고 선거 끝날 때까지 안 가겠다 그랬다 가만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게 대한민국 현재 검찰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국민들께서 이 점을 아시고 우리 주식 많이 하는 20, 30대 젊은 분들이나 우리 가정에서 뭐 몇백만 원 하시기도 하고 몇천만 원 하기도 하시는데 네. 이렇게 나쁜 주가 조작을 일삼는 이 집안에게
권력 단 하나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쉽게 이렇게 던지시죠. 뭐. 제가 절대 알 수 없죠. 저는 뭐 두 분처럼 경제 전공은 아니죠. 저는 영어 교육 전공이고 이제 기자를 영어로 하실까요 이제 그러면? 저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저는 또 기자할 때는 경제부 출입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정치부하고 법조 출입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금 인세윤 대변인께서 다 설명을 해준 게 통정거래 이제 자전거래 다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이 금액이 얼마냐 50억 대입니다. 50억 대가 지금 언론에 의해서 밝혀진 것만 50억 대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 거짓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기 거짓말을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예. 김건희 씨 주식거래 지금 언론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토론회까지도 해도 나 이거 주식 그 거래한 거 다 깠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 다 깎긴 뭘 다 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해명도 뭔가 모르게 막 이상하게 해명을 그러니까 한다는 거. 언론이 문제야. 그 엉뚱한 곳을 얘기하는 거를 거짓말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우선 언론이 문제하는 제가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주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상위 대주주 10억 대 이상 대주주가 세금을 내는 게 양도세인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그냥 우리 국민들 뭐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내는 것이 증권거래세거든요. 그런데 너무 웃겨요. 양도세는 폐지한다고 공약에 넣었어요. 이번 그렇죠. 2차 토론에서 네.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네. 유지하겠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했어요? 아, 개미들이 원한다. 아, 개미들이 원한다. 무슨 왈왈 같은 소리냐고요. 김건희가 원하나 보죠. 그렇게 또 여기에 또 세금 얘기가 나왔으니 간단하게 우리 종부세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종부세 왜 폐지한다고 했을까요? 저 미니 신도시 우리 이번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네, 뭐 차명거래니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리고 뭐 농지법 위반이니 그런데 본인들 재산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왜 언론이 문제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아까 그 이거는 뭐 공식적인 통계는 아닌데 왜 어르신만 만나뵀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계는 어느 정도 낸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주요 대형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이 얘기하는 메이저 언론사 뭐 레거시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이 네. 그 통계가 50에서 80%까지 나오는데 이게 뭐냐 강남에 산다는 거예요. 강남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소위 레거시 미디어 언론인들이 기득권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사느냐 강남에.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또 관료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죠. 지금 검찰 조직 마찬가지고 공무원 조직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요 언론사 조직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에 다 포진되어 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네. 자, 남은 시간 20분은 굉장히 작은 사건이지만 작지 않은 게 전두환의 군홧발에서 이제 윤석열의 구두발로 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윤두환이라는 별명도 있었지만 박 PD님 지난 일요일 날 강타했던 이 사진입니다. 자, 이게 열정 열차라고 전세를 냈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이상일 상근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씨 옆에 있는 사람이 김병민 대변인인데 구두발을 올려놨는데 해명이 두 가지입니다. 구두라고 다 더러운 건 아닙니다와 경련이 일어나서 양해를 구하고 올려놨습니다인데 과연 이 해명이 해명인 것인지 저 경련이 보통 나면요. 혈액순환 때문에 네. 신발을 먼저 벗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주물 누르고 그 다리를 또 꿨어요. 경련이 나는데 어떻게 다리를 꼬죠? 다리를 오래 펴야죠. 그러네요. 그것도. 예, 예. 저 사진 저거 보고 족발 열차라고 족발 해가지고 내가 하자 웃었는데 저 자리가 원래 당대표 앉는 자리를 이준석이 또 나중에 또 이상한 해명을 했죠. 네. 내가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다 자기 중심적이야. 신이에요. 신 그냥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잘 사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아주 좋은 가정 형편으로 이렇게 이제 살면서 이렇게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구수만에 고시 구수할 동안 고시 운영비도 대주고 그것도 형님. 정말 그 구수를 집안이 돈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예. 그렇게 해서 또 검사가 돼서 검사도 그 저기 무정수님이 검사하라 해서 했다며요. 3년 더 하면 되니까 해라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했다라고. 검사도 뭐 안 하려고 했는데 무정수님이 하라 해서 또 무속인께서 시켜서 또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하면서 또 맡은 게 또 특수부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없는 죄도 만들 수 있고 있는 죄도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그 할 수 있는 저 영역이 특수부 검사인데 그런 삶을 쭉 살아온 그래서 늘 이렇게
그 사람들을 뭐랄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좀 깔아보는 그런 것들이 체화된 사람이에요. 예. 몸에 좀 삶 속에 이렇게 체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그냥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저게. 저거 뭐. 근데 저는 저 사진을 필터링 안 하고 이상일 씨가 올린 거거든요. 잘랐다고. 그러니까요. 4~5가지 네. 사진 중에서. 저걸 그리고 저걸 찍은 거는 네. 사진 기자도 아니고 일반 시민도 아니고 그냥 본인들 자기 자기들끼리. 관계자끼리 찍고 네. 이상일 후보 아 이상일 씨가 상금 보좌관. 예, 네, 그 상금 보좌관이 이제 저걸 자랑삼아 올린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월요일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보수 채널에 나갔어요. 네. 보수 채널 나갔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상일 씨가 충성 경쟁을 하다가 네. 자기 SNS 올리면서 이제 윤석열 나온 사진 다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후보랑 이렇게 친하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올렸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저 사진이 저걸 올리면서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안 된 거죠. 필터링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리고 저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보세요. 김병민 대변인 앉아 있었고 이상일 원 그 보좌관 앉아 있었고 네. 근데 저기 다리 피면 내가 옆인데 다리가 있으면 아유 이건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해야죠. 라는 말 한마디조차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이미 보이는 대통령 됐다고 이런 모습에서 벌써 오만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찍소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했다. 근데 제가 옆에 있다. 그러면 저는 가서 얘기할 거예요. 저기요. 얘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후보는 없죠. 우리 후보는 안 그래요. 그랬더니 이럴 일도 없고. 자. 그랬더니 이럴 일도 없고. 국민의힘에서 다른 카드로 들고 나온 게 2014년도 8년 전에 같이 뒤풀이하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는 이재명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이죠. 너 이렇게 공공장소 식당도 공공장소인가요? 아무튼 여러 명 있는 데서 왜 흡연을 했느냐 이것도 공정도덕 무시한 것 아니냐 했지만 한번 상황 설명해 주시죠. 8년 전에도 그 식당에서 담배 피는 게 과연 불법인 건지. 2014년도로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거는 2014년도로 저희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 공공장소라고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이제 흡연이 금지되는 것이 2012년도부터 2015년도 1월까지 2012년도 12월부터예요. 그러니까 약 완전히 2년 동안 이것을 좀 계도 기간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면적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우선 제가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해드리기 전에 우리 후보가 어찌됐든 간에 2012년부터 15년도 사이인데 그 사이에 흡연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떠냐 이렇게까지는 말은 저희가 방송에 나가서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제가 이거를 왜 해드리냐면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사실을 좀 알려달라.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좀 그 규모 평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150제곱미터까지는 안 됐다. 그다음에 14년도에는 100제곱미터, 2015년도에는 전체도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단계가 있었고 네, 계도 기간이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후보는 2014년도. 그런데 여기가 또 저희가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네. 이 식당의 규모는 80제곱미터. 그러니까 가능한 거였어요. 꽤 큰 식당. 아니, 그러니까 더 작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150에서 100으로 줄어들고 다 안 되는 거였어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150, 100. 네. 다 점점 좁은 데서도 그렇죠. 안 되는 것까지 줄어드는 단계였다. 그러니까 넓은 데서 점점 좁아진 거고 우리 후보는 80제곱미터에서 그때 가셨던 거고 또 후보 혼자만 담배를 핀 것처럼 사진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절대 아니다. 우리가 확보한 사진에는 다른 분들도 흡연을 하고 있는 올려주세요. 사진을 네. 그래 격이 없이 올려도 되나? 식사하시면서 아니 근데 후보가 너무 안 밉게 나와가지고 눈만 살짝 저기만 좀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저녁 자리니까 예. 얼마나 머리도 헝클어졌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사진은 제 핸드폰에도 있다. 이거 확보가 됐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지금 체크한 거는요. 다른 손님들이 없었어요. 그 후보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만 있었다는 것. 근데 김웅 의원이 옆에서 다른 사람이 뭐 다른 마치 손님이 여기서 뭐 무슨 뭐 안 좋은 소리를 한 듯한 느낌. 그리고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후보가 뭐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그것은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군지 본인들도 몰라요. 텍스트만 던진 거군요. 네. 텍스트도 없는 그냥 이랬다더라 이런 식으로 텍스트도 그냥 텍스트만 그 이미지로 캡처한 것만 있는 거예요. 본인들로 그러니까 김웅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팩트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쪽에서 그럼 누가 했는지 최소한 가명이라도 아니면 그 상황 정황이라도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놀랬던 게 민주당 선대위에서 우리 그 지지자분들이 답답하다 막 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상황 같으면 저희 같으면 팩트
팩트체크 정확히 하고 그 우리가 자료 제시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느렸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확실히 하려고 주장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엔 근거도 없어요. 그렇대. 그렇대. 누가 이미지 만들어서 딱 캡처해 주면은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뭐 국민들께서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특히 바랍니다. 중도 측에서는 예. 분명히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풀이에서 네. 8년 전에 이렇게 담배 핀 거랑 다리를 옆에 올려놓은 거랑 네네. 같은 현상도 아니죠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 사진이 2014년 사진인데 그거 저희가 일일이 뭐 그게 몇 평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 당시에는 담배를 펴도 되는 건데 이걸 마치 2022년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죠. 하는 게 웃긴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역 지침 때문에 6명 이상 못 모이잖아요. 그런데 6명 이상 모이기 전에 그러니까 방역 지침이 없었을 때 막 10명이서도 먹고 있었죠, 예. 그럴 때 사진을 찍고 지금 올려도 방역수칙 어겼다. 그 1, 2년 차이도 큰 거예요. 건데 8년 차이를 네. 지금 여기다 갖다 붙인 거 그거랑 거죠? 비슷한 거를 지금 자기들이 그 족발열차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으니 그 애쓰고 애써서 뭘 뒤진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현재 이랬다 이러면 우리가 당연히 비판하는 거죠. 그건 네, 말이 네. 안 되는데 그 방역수칙 전에 10명 모여서 밥 먹은 걸 지금 먹었다는 걸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 유세할 때도 또 방역수칙 또 위반했잖아요. 마스크 안 쓰고 아주 일상 다반사고요. 그리고 또 전동 킥보드 타는데 네. 맞아 넘어지고 이거 그 뭐지 이거 헬멧 그것도 안 썼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저희가 토론 3자 토론 원래 4자 토론 하기로 했는데 이제 윤석열이 안 와가지고 이제 토론 또 무산됐었을 때 그때 제주도에서 폭탄주를 먹고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지금 저희 그 오마이TV나 이런 데 가면 나올 텐데 그 증언이 쪼개기로 네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제주도의 한 섬집 횟집이라는 곳에 윤석열 후보가 갔고 그 당시에 이제 기자들이랑 밥을 먹었는데 딱 이름 예약자 이름을 뭐 김전북 뭐 강원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세 명의 그러니까 지역 이름을 해서 세 개를 예약을 했고 그 자리에 이제 6명 기자 6명 아, 기자 5명과 이제 의원들 한 명씩 이렇게 해서 그 방에 6명씩 배치했군요. 예, 그래서 666을 넣은 그 자리 배치를 했고 그래서 세 팀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원희룡 지사와 윤석열 후보가 666은 악마의 숫자인데 원희룡 지사와 그 이재명 죄송해요. 윤석열이 돌아다니면서 제 머릿속은 계속 이재명 후보만 윤석열이 돌아다니면서 각 테이블별로 폭탄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희룡과 그러면 이제 방역수칙 일단 어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QR도 안 찍었답니다. 네. 그렇게 아직도 방역수칙 안 어기고 폭탄주에 토론까지 안 하면서 하는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됩니까? 근데 윤석열은 본인만 노마스크가 아니고요. 거기 유세로 그 참여한 사람들도 턱마스크, 노마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본인은 뭐 법치를 상식이 어쩌고 법을 어쩌고 이러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된다는 어때요? 보여집니다. 가운데 계신 분들이 경련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래도 저 맨발도 아니고 맨발도 사실 뭐 그것도 불쾌하죠. 그것도 불쾌하죠. 근데 그 구두가 흙이 얼마나 묻었건 안 묻었건 구두가 이렇게 들어온 건 아닙니다라는 그 말도 참 구차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그 국민의힘당 저쪽은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이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힘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그냥 그 통할 수 있지 뭐. 그러니까 저런 사진을 그러니까 올린 거 아니에요. 그걸 잘 보이려고 올리는 그렇죠. 저런 사진을 그거 아니 후보한테 안 되고, 네. 결정적으로 불리하는 저런 사진들을 버젓이 올리고 저러고 하는 거를 일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상이 엿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엄청 혼났다는 얘기가. 혼날만 하죠. 내부에서. 야, 그것도 모르고 그걸 올려? 어? 그럼 옆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죠. 그 당시 네. 얘기죠. 아니 근데 그거요. 처음부터 솔직히 죄송합니다. 하면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사과 안 했어요. 인정하는 게 거겠죠. 지금까지 사과 안 했어요. 맞습니다. 유감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뭐 국민의 무슨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어쨌든 아 거기까지 기대를 누가 해요. 그건 상식인 거지. 아니 그 거의 다리를 올리지 마세요가 기대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상식인데 처음에 뭐 10분 이준석은 준수톤은 무슨 10분이었었다. 자리 비운 사이였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 너무 처음부터 대응이 구차하고 지저분했고 결론은 아직도 사과를 안 했다는 예. 겁니다. 아주 그냥 본인이 이제 지금 본인이 그냥 아예 왕이 된 듯한 자 22일 남았는데 이 사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3, 4, 50만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릴 수도 있어서 8년 전 사진으로 물타긴 했지만 가운데에 계신 국민들이 아, 저놈은 뼛속까지 권위의식에 가득 찬 네. 어? 일제 순사들 나쁜 경찰들이 저 판 올리고 일반 시민들 무시했던 그 DNA 핏줄이 아직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 생각 그래서 저도 그 생각 했거든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그 이 구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철도 노조에서도 성명을 냈는데 그렇죠. 구두발 사건. 네. 그래서 이 장신이 구두발로 짓밟은 그 의자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매일매일 출근하는 곳이다. 맞아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철도 노조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많은 승객을 봐왔지만 단 한 번도 의자에 자기 신발 신고 그렇게 다리를 올린 사람은 처음 봤다. 그래서 코레일의 아주 나쁜 예시의 사진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도 노조의 네. 성명이 아주 뼈 때렸습니다. 네, 뼈 때렸습니다. 나쁜 예가 될 것이라고. 나쁜 예의 사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진은 내린다고 해서 내려지지가 않는 게 다 퍼져 있어서 지금. 네, 네. 네. 아, 굉장히 HRD님이 저는 제 주위에 밭을 거의 다 갈았어요. 감사합니다. 아직 배가 더 고픕니다. 밭에 대한.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철도노조 얘기해서 네. 아까 좀 지났지만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그 사무금노조 증권업종 본부에서 네. 실제로 증권사 다니는 노동자들이 네. 그 저 기자회견 했잖아요. 이거는 그 이제 그런 그 증권업종 본부장이 뉴스 공장에 나와서 그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테러를 왜 중범죄로 처분하느냐. 그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이 주가 조작이 바로 그 불특정 다수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보는 거고 금융 테러군요. 네, 근데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피해가 증권 노동자한테 오잖아요. 맞습니다. 증권사들이 그에 대해 피해를 보니까 그 불신으로 인해서 자본시장이 흐려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노조가 그 이제 뉴스 공장의 그 이제 사회자가 아시죠? 사회 누군지? 김호준 네. 씨가 그 여기 이 노조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민주노총에서 거기는 아직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도 않고 예, 결론이 안 났죠. 예, 거긴 진보정당 이렇게만 되어 있고 딱 특정 후보를 정하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우리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고 자본시장을 흐트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요. 이 철도노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논리예요. 얼마나 그 자기의 삶이 터진 데서 그 후보 또는 후보 그 아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흐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자체로도 벌써 지금 그 피해를 간접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냉동인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가덕도 신공항 하겠다 그러는데 이미 특별법 통과한 지가 오래됐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무슨 예고 과고 나누는 것도 이 사람이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 열 건 가까이 이미 취업, 다 있던 취업 일을 취업해야 되게요. 네, 나중에 한번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윤석열이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떠도는 얘기는 윤석열의 공약 이행률은 100%일 것이다 라고 얘기 나오는 게 네. 네. 다 이미 되고 있는 걸 공약하고 있다 해서 윤석열의 공약 이행률은 100%. 아니 그러니까 취업이 그거예요. 나중에 아니고요. 윤석열이 이제 앱으로 취업을 다 볼 수 있다. 그거 제가 제 연구 제 연기한 건데 몰라주신 거예요. 연기하기에는 너무 저 밋밋했어.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자 4분 남았는데 한 1분 반 정도씩 오늘 22일 남았고 첫 출발은 경부라인을 잘 하셨고 현장 연설은 누구보다 강점이 있으신데 20일까지는 지금 9시까지랑 6인 이상 금지를 유지할 것 같은데 21일 이후에는 지금 이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말씀해 드려요. 네, 이제부터 그 지난 대선 정부 여당 버전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네, 아마 21일 이후에는 뭔가 정부에서 이미 오미크론도 약간 감기의 증상처럼 되었기 때문에 뭔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조치가 치러질 것 같고요. 아마 이제는 그게 이제 옛날에 논의도 한번 됐었어요. 네. 이제 숫자를 세는 게 0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 중심 관리로 가는 것도 예전에 논의가 됐었는데 뭐 이래저래 좀 흐지부지 돼서 이번에 한번 그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7번의 대선을 살펴보면 자영업자들이 누구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쭉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자영업자 선택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공을,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이제 다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손실보상이 다 제대로 다 이루어질 네. 수 있게 제일 1호 공약으로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공약을 잘 지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재정경제명령권도 발동한다고 네. 했을 정도니까. 저는 22일 동안에 우리 아까 밭을 갈았다간 HRT님처럼 정말로 자기 주변에 한 3명 정도까지만 이렇게 가운데 계신 분한테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한테는 대통령 맡길 수 없잖아. 민주당이 밉고 몇 가지가 부족해도. 또 이재명은 민주당 정부 여당과는 달리 또 자기만의 실적을 내온 사람이에요. 그죠? 그걸 네. 더 강조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임 대변인님 마지막 한 30초 더 쓰시고요. 우리 이경 대변인님 1분 반, 우리 김 대변인님도 1분 반 정도 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도 또 함께 하겠지만 앞으로 22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야 뭐 저희 대변인들이야 열심히 하던 대로 목숨 걸고 열심히 해야지요. 이런 거고 우선은 우리 후보에 대해서 우리 많이 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후보가 거대 양당 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대 양당 중에 하나인 여당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는 안 된다.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은 이렇게 기득권이냐 아니냐 우리 당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인재라면은 다른 당에서도 우리가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 후보가 이러냐. 국민들이 나의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 한 분의 한 분의 삶을 위해서 이재명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중심에 국민의 삶이 중심이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보라는 거 그런 진심을 가진 후보라는 점 우리는 알지만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이 확장시켜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 대변인님. 예, 지금 다들 뭐 아시겠지만 위기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위기, 기후 위기, 뭐 저 한중 간에 아니 미중 간의 그 패권 그것도 있고 양극화 위기 이렇게 이제 4대 위기라고 하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을 챙기고 저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유능한 저 대통령이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의 채무가 3조 3천억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50%를 상환했습니다. 네. 도지사 시절에. 그리고서도 공약 이행률이 95% 이상인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50년 동안 문제였던 저기 불법 그 계곡 정비 사업도 가서 했고 예. 신천지도 폐쇄시키고 이렇게 이분은 그 자기의 그 실적 그 성과로 자기가 했던 그 민생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그리고 그 경제인들이 가장 친 그 기업적인 저 지사로 이재명 후보가 1등 했잖아요. 예. 그래도 반면에 우리나라 가장 큰 노동단체인 한국노총도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은 실용주의적이고 이렇게 그 국민들한테 또는 저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냐가 이분이 판단의 기준인 것이지 예.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의 시대에 딱 맞는 그런 리더십을 겸비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반면에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윤석열 후보는 어떤 그 성과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무능하다. 그리고 주술에 의존한다. 그리고 검찰공화국 만들려 한다. 이렇게 통합보다는 분열을 시키고 무능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조차도 지금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집이 김만배 씨 누나한테 팔리긴 했죠. 19억에. 네. 이런 후보예요. 그래서 이 두 후보가 있는데 예. 저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투표할 때 우리 국민들이 그 미래를 위한 그런 투표를 할 것이다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술과 검찰공화국 이렇게 됐을 때 정말 대한민국이 이기다라는 얘기들은 빨리 이렇게 여기 계신 우리 스피커들이 계속해서 좀 알려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 지금도 근데 우리 이재명 후보와 대변인들 그리고 우리 촛불시민들은 할 도리 이상으로 잘한다고 저는 보고요. 빨리 10시는 좀 그렇고 11시까지라도 풀어자. 10시 1시간 푸는 거는 너무 찔끔인 것 같아서 저는 글쎄요. 8인도 아니고 10인에 1시까지라도 12시를 저는 바라지만 그렇게 획기적인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상현 대변인. 네, 그 오늘 윤석열 후보 연설 중에 하나가 되게 의미 있었던, 그 인상 깊었었던 게 있었습니다. 본인이 분열의 시대를 뛰어넘어 통합의 시대를 만들겠다. 제가 밥 먹다가 거의 뱉을 뻔했거든요. 검찰 통합이겠죠. 네, 네 그래서 이분은 참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예 그냥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이제부터 제가 지금 목이 지금 말하다가 쉬었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누가 더 절실하고 절박함이냐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미 본인들이 당선됐다 게임 끝이다라고 행동하고 말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오만한 걸 즐기고 더 절박하고 절실하게 밭 깔고 또 최선을 다해 밑바닥까지 또 노력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저랑 같이 민생경제연구소장을 했던 안진걸 소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부적이 아니라 실적, 샤머니즘이 아니라 휴머니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우리가 다 나왔던 거 종합한 거예요. 아 그래요? 증거를. 나 좀 되게 획기적인 거예요. 증거가 제 저게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누구 저작권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방송 오기 직전에 TV조선에서 1시간 반 동안 치열하게 싸우고 왔죠. 아, 네, TV조선에서 목소리가 다 쉰 것 같아요. 목 지금 관리 잘하시라는 네, 우리 네. 이영순 애청자부터 많은 분들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창조님, 황준님부터 박갈기 해주신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가 20일 후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서 네 번째 우리의 상식적인 대통령을 국민들이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방심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네, 붙어 있지만 저희가 절실하게 모든 것을 던지리라고 생각하고 지역위원장은 플래카드 좀 한번 살펴보시래요. 우리 게 조금 다 덜 보인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예. 근데 저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개수가. 아 그렇구나. 전문 아마 저기 우리 마음이 더 넘치시니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시는 우리 업지역구 같아요. 자 오늘도 함께하신 김현정 대변인님, 이경 대변인님, 임세현 대변인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는 조금은 아니고. 조금 많이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우리가 들고 와서 여러분께 힘이 나는 방송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중한 군자금 또 우리 서승만 TV 서승만 감독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 시사타파 TV 또 매 일마다 방송 이총수가 안내를 하면 저희에게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